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해결이 되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절감하고 느끼게 됩니다. 시간적인 홍해, 또 상황적인 홍해, 우리 앞에 놓인 그 홍해들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리 크고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지낸 것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는 그 다음에 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 물을 통해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절망감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것이 못 쓰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이 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몇 개월 됐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가라지 세일을 하는 이제 포스터를 보고 그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 세일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건이 몇 개가 놓여 있는데 저희 아이가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농구공이었어요. 근데 스팔링이라고 하는 이제 농구공을 얘가 보더니 그 공을 보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공 사자, 이공 사자. 그래서 제 공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주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5불 미만을 주고 그 농구공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거의 얘는 천국 갔다 온 기분만큼 좋아져가지고 그 농구공을 끌어안고 어떻게 할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이제 짐에 와서 하루 종일 농구를 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농구하고 집에 가는데 애가 완전히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너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농구를 공 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나중에 보니까 농구공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둬가지고 한쪽 그 이음새에 있는 줄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요. 공이 짱구처럼 가위가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그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공을 튀기면 그쪽 맞으면 공이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반동이 돼가지고 공이 튀어가고 하면서 그거를 붙들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아예 그것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얻고 나서 그것을 못 쓰게 되었을 때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쓰지도 못하는 공을 차 안에다 넣어두고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요. 차 타고서는 내릴 때 트렁크 열어서 한번 만져보고 또 어디 갈때 한번 만져보고 그러다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거 버리자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머금고 아빠 말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아예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미련이나 거기에 대한 생각도 나지 않을 텐데 있었을 때 그것이 쓰지 못하는 것이 될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따라오는 마음의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물을 만들어도 내시고 물러가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길도 내시고 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생명과 같은 물을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그 물이 좋은 물일 텐데 먹지 못하는 쓴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원망, 여러 가지 마음의 불평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끊어서 던지라 명하시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마라로 보내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생생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시는 분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음의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출애굽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내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그리고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 두려움과 원망, 불평, 끊임없이 생기는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면서 우리 마음을 번거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겪는 마음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질병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너희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질병의 요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질병이 너희에게 찾아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고 그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쓰인 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 질병을 가리켜서 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아픔을 가리켜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을 갖고 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마음의 고통,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모든 질병을 고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아시고 믿음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몸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예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운전하는 분이 아주 1급 정비사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서 길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어놓고 이곳저곳 만지고 두드리고 차가 이상이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가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 웬 나이가 지긋한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차를 갖다 대더니 그 정비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차를 봐도 될까요? 그래도 1급 정비사인데 자기 차인데 자기 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겠어요?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 노신사에게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노신사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노신사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비켜섰어요. 그리고 이 노신사가 본네트 안에 있는 뭐 부속 같은 거 하나 만지작거리면서 차를 망치로 두어 번 툭툭 때리고 난 다음에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동을 걸자 차가 부르릉하고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정비공인 운전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게 맡기지 않니? 내가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되겠니? 내가 내 육체를 한번 봐도 되겠니? 내 문제를 내가 한번 간섭해봐도 되겠니?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용히 주님,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몸이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주님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군대의 자하인을 위해 기도하던 그 군대 백부장이나 또 해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고쳤느니라, 문제를 해결했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금 편지에 쓴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오르간 반주자가 있었는데요. 교회 절기에 따라서 그 멘델스존의 그 즉흥곡을 교회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르간을 켜놓고 연주를 하는데 곡이 얼마나 어려운지 연주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무려 한 달 이상을 했는데도 그 곡의 아주 부분 부분마다 연주에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연주를 하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연주자에게 와서 제가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여기에 이 전문 연주자인데 처음 보는 이 사람이 감히 이 연주를 한다고 하다니 나도 하기 어려운 이것을 연주한다고 한다니 조금 못마땅해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주하는 솜씨가 예사 솜씨가 아니에요. 단순히 악보 정도를 연주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악보에 담긴 그 악보를 처음 작곡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듯이 그렇게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음악 연주 소리가 꽉 차게 되는데요. 이 연주자가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끝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분이 포도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내가 이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통해서 연주해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곡을 받고 아주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순간순간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할 때 우리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을 하고 여기는 내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주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연주 소리를 들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연주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만드신 하나님의 작곡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인인 것처럼 독차지하고 내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하겠다고 고집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육체적인 이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고비 때에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 지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마라로 보내시고 그들의 육체가 애굽에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기 위하여 이 계획을 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환경을 바꾸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이 찬송의 환경이 되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나안 같은 현실로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키고 치료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아직 그들 마음속에 애굽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사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회복하시고 고쳐주시어서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든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